30, 40대 젊은 부부들의 현실, 고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생각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감독 TV. 이감독 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30, 40대 부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품절녀, 아줌마가 되고 가사노동과 집안일은 이제 자기 거가 되지요. 아이를 낳고 나선 경력 단절, 뭐 육아 스트레스에 애가 크면서 들은 양육비, 뭐 교육비 같은 돈 들어갈 거 천지고 자기가 사회에서 쌓아온 커리어하고 경력도 날아가죠. 사실상 사회 진출을 거의 포기합니다.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최저시급 받는 뭐 마트 캐셔나 알바 자리라도 구하면 땡큐예요. 다행이고 보통 애 한 두세 명 정도, 뭐 세 분 놓는 집은 잘 없지만 한 두 명 낳으면은 우울증에 보통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또 남자애 두 명 형제에 걸리면은 좀 피곤하지, 많이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쓰고 하니까 뭐 딸 둘이면 또 더 낫고 한데 그러다가 이제 몸 아프면은 뭐 남편이 애 보는 거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남편이 밤새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대자로 뭐 들이눕고 자고 있으면은 뭐 죽이고 싶고 그럴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남편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으면 마누라한테 이제 아내한테 다 뺏기죠. 눈치 보면서 한 달 용돈 한 2, 30만원 교부받고 살죠. 돈 없어가지고 담배도 끊어야 될 판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그때 수사반장 있잖아요. MBC 했던 거 수사반장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편이 막 고기 없다고 밥상 엎어뿌고 와이프한테 막 뭐라 하고 뭐 때리는 장면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가 막 왜 그러세요 소방님 뭐 이러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뭐든지 다 짜대. 국도 짜다, 반찬도 짜다, 고기도 짜다 막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자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주 흔하게 들었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어. 80년대는 진짜 그랬고 불과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요즘 뭐 그렇게 하는 남편들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바로 이혼이지. 바로 집에서 쫓겨나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그냥. 그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내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평생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결혼하면은 이 여자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언제 이혼당할지 모른다,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런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들이 돈만 벌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일도 안 했는데 요즘은 뭐 열심히 돈 버는 건 기본이고 집안일도 함께 해야 되죠. 월급 갖다줘도 항상 적다고 합니다. 와이프님들께서는 뭐 200, 300은 보통 기본인데 500, 600, 1000만원 벌어줘도 무조건 적다고 한답니다. 와이프님들께서. 실제 내 지인들 중에 1000만원 버는 사람 있는데 적대요. 그 1000만원이 모자르네. 아 1000만원 벌어봤으면 좋겠네. 주부 여러분, 남편들 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은 기본 생활이 안 돼요. 맞벌이 해도 월급은 몽땅 뭐 아내들이 관리하지. 그러다 남편이 회사에서 뭐 잘리기라도 하면, 실직하면 와이프는 이혼! 그냥 이혼이야 와이프들은. 제 주위 지인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이유 없이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이혼당한 형이 있어요. 아, 그 형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뭐 개차반처럼 군 것도 아니고 가정에 열심히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이혼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없긴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네가 싫다 그러면서 그냥 이혼당해버렸어요. 애가 군대 가고 막 그랬는데 뭐 뒤늦게. 그래서 그 형님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그랬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들 중에. 그래서 예전에는 애를 낳으면은 육아를 전부 아내가 다 했지만 지금은 공동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남편이 애 기저귀 갈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합니다. 평일에 죽도록 일하고 주말에 휴일이나 주말에 늦잠 좀 자려고 하면 와이프님들하고 애들이 눈치를 주면서 뭐 청소해라 뭐 시키고 뭐 썩어지해라 하고. 그래서 남편들은 청소하고 눈치 봐, 기저귀 갈고 눈치 봐, 썩어지하고 눈치 봐, 회사 가면 잘릴까 봐 눈치 봐, 항상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대다수가.
제가 주부 여러분들께, 와이프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40대 남편들을 대신해서 대변인으로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아내분들, 여자분들이 남편 회사 보내놓고 카페에서 커피나 만남 브런치 드시는 거 좋아요. 오케이. 즐거운 시간 가시면 좋습니다. 대신 남편들도 주말이나 휴일에 좀 쉬고 싶어요. 꼭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인들이 좀 꼴보기 싫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 이러면. 그래서 일단 오전에 좀 자게 해주시고 뭐 오후 12시나 1시에 일어나가지고 집 가까운 근교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애들과 놀 수 있는 뭐 실내 체험전 간다든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뭐 적응 갈 데 없으면 근처 놀이터라도 가든지 해서 같이 놀고 뭐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남편들도 잘해야죠. 와이프들한테 돈 열심히 벌어다 주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살고 모범적인 가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부부 생활을 천년 만년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 누가 먼저 죽잖아요.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부부 생활에 충실하고 서로서로 좀 이해하고 잘해주고 존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생활은 누구나 평생 배우자를 맞추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쪽에 해주시고 지난 방송 보기는 요 두 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TV